제가 생각하는 김대건 신부님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올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으면서 각 교구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저희 제주교구에는 아시는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표착해서 또 미사를 봉헌했던 용수기념관이 있습니다. 많은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직접 피정하는 마음으로 김대건 신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저는 무엇보다도 김대건 신부님이 가졌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랑과 같은 그런 바다 속에서 그리고 그런 박해의 시기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시기 속에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,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기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김대건 신부님을 따르면서 저도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그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.